안녕하세요. 튜닝초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모델3 퍼포먼스에 장착한 일체형 서스펜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선 내돈 내산 솔직 후기이기 때문에 제품, 업체 홍보가 아니며 순정 대비 일체형 서스펜션의 전반적인 느낌, 물리적인 변화 부분으로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모델3 퍼포먼스로 인제스피디움에 처음 갔을 때 순정 서스로는 안되겠구나 확실히 느끼고 왔었죠. 스핀도 하고 감자도 켜고 말이죠. 그래서 일체형 서스펜션 튜닝을 고려해봤습니다. 일체형 서스펜션의 장점은 차고 조절이 가능하여 차고를 순정 대비 낮춰 무게중심을 낮추고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게 되며 댐퍼 및 스프링을 조절하여 승차감이 하드하면서도 좀 노면을 잘 움켜지는 세팅을 가능하게 해주죠. 터널을 지날 때 이 순정차는 차가 말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줄어들고 또 주행 안정감을 키워주는데 일조합니다. 댐퍼를 소프트하게 하드하게 설정했을 때 각각 어떤 반응성을 가지는지 잠깐 보시죠. 이게 가장 소프트한 세팅이고요. 이번엔 가장 하드한 세팅입니다. 하드한 세팅은 약간 민물낚시 갔을 때 그 안 올라오는 찌를 이렇게 바라보는 느낌? 아닙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소프트 세팅과 하드한 세팅이 이렇게 다르죠. 일체형 서스는 순정에 비해 하드하게 세팅되기 때문에 일상 주행 시에나 방지턱을 넘을 때 충격을 드라이버에게 전달하고 불편함이 생기고 또 낮아진 착오로 인해 지하주차장에 내려갈 때 바닥이 닿는 일이 좀 빈번히 발생하죠.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하드한 서스펜션에 대한 단편적인 영상을 좀 발췌해봤습니다. 재미있으시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해서 전체 영상 봐주세요. 이거 깔깔거리면서 계속 보실 거예요. 너무 막 아무리 뭐 어그로 끌고 이래야 되는 건 내가 알겠는데 좀 너무 오버가 심해. 근데 오늘 옷이 멋있다면서요? 오늘 또 최조회병님이랑 또 촬영한다 해가지고 신경 좀 썼습니다. 그래.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입고 왔습니까? 그래. 한번 보여주자고 오늘 인수야. 한번 보여주자. 야 근데 너 지금 방금 좀 약간 살짝 약간 움찔한 것 같은데 인수야? 아이 저거 아니죠? 이동도 아니지? 그럼. 그래. 이거 IBS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이건 뭐 그냥 가볍게 걸어가는 수준인 것 같아. 난 아직 출발 안 한 줄 알았어. 야 근데 너 해병대에 내가 나온 건 알고 있었는데 또 오늘 영상 이렇게 찍어서 내가 알게 됐다 인수야. 아 예 저거. 몇 기라고? 아 전 1187기입니다. 1187기? 예. 1040이니까 보이지도 않은 대선배님이랑 함께 촬영을 해가지고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그래. 뭐 손잡이 안 잡으셔도 되겠습니까? 난 넘어갈지도 몰랐어. 뭐 넘어갔어 지금 방금? 지도 안 났습니다. 그래. 잡아볼까 한번? 야 인수야 너 지금 방금 쉬는 소리 낸 것 같은데? 제가요? 내가 잘못 들은 거지? 네, 잘못 들으셨는데? 그래. 저의 경우에는 모델3가 두 대이기 때문에 퍼포먼스 촬영으로 출퇴근도 하면서 또 트랙 세팅도 병행해야 되는 상황이라 하드함과 편안함이 양립해야 되는 약간 이상한 상태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서스펜션에 대한 선택이 가능할까 싶은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구입하기는 어렵고 카페 내에서 시승을 해보고자 좀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봤고 테슬라 카페에서 선구자님들께 좀 시승을 요청드렸었죠. 우선 처음 시승해본 차는 여주 심심님의 KW-V3 서스가 장착된 차량이었습니다. KW-V3 서스는 트랙보다는 공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하드함보다는 민첩하다라는 표현이 맞는 서스펜션이었습니다. 일반 공도 주행 시 롤링도 적고 방지턱을 넘을 때도 깔끔했죠. 대신 순정 대비 약간 하드해지는 경향은 있으나 승차감을 해치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시승해본 차는 베트남 얼짱님의 올린즈 로드앤트랙 서스펜션이었는데요. 이 서스펜션은 서스펜션계의 명품
그러니까 일상 주행과 트랙 주행을 병행할 수 있는 KW V3보다는 조금 더 하드한 서스였어요. 퍼포먼스 차량에는 아, 이 정도는 장착이 돼야겠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민첩한 데다가 거기다 날렵하기까지 했었죠. 퍼포먼스 차량의 순정 서스펜션으로 제로백에 출장할 때 처음 차가 출발할 때 이제 차가 약간 띠용 하는 느낌이 드는데 띠용 이거 뭔지 아시겠나요? 위아래로 흔들리는 앞부분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피칭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베트남 얼짱님의 차량은 뭐 그런 피칭에 대한 고민할 틈도 없이 그냥 스륵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게 설명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동탄 둥빠님의 아이박 스프링 차량도 시승했었죠. 스프링의 길이가 짧아져서 저는 되게 좀 하드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프링의 길이가 좀 짧아졌음에도 스프링 상수가 높지 않아서 승차감은 거의 순정과 똑같았고 이제 차고만 낮아져서 간지만 늘어나는 그러니까 승차감은 변함이 없고 이제 차고가 내려온 거에 대한 이제 외형적인 멋만 더해진 상태였고요. 이게 승차감이 너무 부드러워서 이 상태로 트랙을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승차감은 이 공도주행시는 짱이었습니다. 여러 번 시승을 해보고 제가 선택한 서스펜션은 KW V3도 올린지 로드앤트랙도 아이박 스프링도 아닌 개코 서스펜션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로 좀 축약되는데요. 첫 번째는 일체형 서스펜션이면 된다는 겁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일체형 서스펜션의 장점인 낮아지는 차체에서 오는 주행 안정성이나 고속주행 시 안정감 등은 웬만한 일체형 서스펜션을 선택하신 분이면 공통적으로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스펜션 제조사나 등급을 가리진 않았습니다. 둘째는 서스펜션 전문 제조사가 아닌 제품은 피했습니다. 아무리 테슬라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만들었다고 해도 여러 제조사를 상대로 서스펜션만 만드는 업체보다 노하우가 부족하고 단순 5도 형식의 댐퍼에다가 하우징, 뭐 브라켓 이런 걸 만들어서 부착해서 판매하는 식이므로 이런 제조사의 서스펜션은 좀 피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미국의 뭐 언 머시기사랑 그다음에 마운틴 머시기사랑 뭐 이 정도 느낌이겠네요. 세 번째는 가격입니다. 대충 가격대만 말씀드려보면 올린지가 한 600만원 정도, 그다음에 KW V3가 한 400만원 정도, BC레이싱도 거의 300만원 정도로 뭐 가격만 들으면 진짜 어마어마한데 개코서스 같은 경우는 국산 서스펜션 정도의 착한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원칙으로 서스펜션을 선택했고 또 장착을 했고 장착한 바로 다음 날 인제스피디움에서 테스트를 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우 만족스러웠고 근데 조금 더 하드했으면 좋겠다 라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일반 공도주행용 서스펜션이었기 때문에 승차감을 해치지 않으면서 주행 안정성을 높이는 세팅으로 되어 있다고 예상은 했지만 뭐 이 정도로 승차감이 좋으면서 고속에서 안정적일 줄이야. 이 두 개를 다 얻은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요 타면서 오호 오호라 하면서 뭐 광대가 조금 올라갔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 번의 서스펜션 튜닝 경험이 있지만 스트릿 버전으로는 가장 순정과 가까운 승차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부드러운 주행감이었고 고속주행 시에는 순정의 뒤뚱거림도 없고 바닥에 붙어가는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트랙에서는 감쇄력을 최대한 하드하게 조이고 주행을 했는데도 이게 공도주행용이다 보니까 하드함의 한계치가 좀 낮았고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지만 트랙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좀 넘어갔습니다. 가속, 제동 시 차가 이렇게 뒤뚱거림이 많이 줄었고 그리고 고속주행 시 차선 변경할 때 휘청휘청 이렇게 주저앉는 모습이 사라져서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내돈내산 솔직 후기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제품이나 제품군 그리고 무슨 제조사를 권장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타본 제가 느껴본 일체형 서스펜션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은 이렇다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었고 사실 제가 어떤 제품군을 선택했어도 저의 기준은 똑같았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감정 주행 질감 이런 거는 사실은 뭐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모델 3 퍼포먼스에 장착한 개코 서스펜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뭐 결론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성비가 최고였다. 하지만 트랙용으로는 부족하여 올린지에서 정식으로 출시하는 서스를 기다린다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튜닝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테슬라 모델 3 튜닝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